맨 처음에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이게 왜냐면은, 요즘은 문자 서비스가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카드를 쓰면 문자가 바로 와요. 예. 딱 봐, 띵동 해서 딱 보면은 집사람이 뭘 썼단 말이에요. 네. 약한 금액은 그냥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간혹 갔다가 그 머리를 뽑았는데 한 15만원 뽑았다. 그리고 연타로 꽂힐 때 있어요. 머리하고 바로 옆에 가서 뭘 또 맛있는 걸 사 먹었어요. 그럼 그니까 그거 몇만원 썼다. 그러면은 이게 연타 뚜껑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야, 이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답을 맞추려면요. 뭐냐면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 사람에게 뭐든 줄 수 있을 때. 그런 거를 내 마음에서 열었을 때, 그때 결혼을 갖다가, 아, 그런 생각이 이제 편해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어 간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결혼 초기에. 나는 왜 이 집에 들어갈까? 그러고 있어요. 많고 많은 집 중에. 많고 많은 집 중에. 내가 왜 해만 떨어지면 이 집에 들어갈까? 이것을 기념하시면 더욱더 발전하는. 진일보한 거죠. 자다가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자다가 어떻게 깜짝 놀랍니까? 자다가 결혼 초인데 이렇게 자고 있다가 옆에를 봤는데 누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맞지, 결혼했지,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한 반년 동안을, 정말, 하나가 깜짝 놀래고, 이걸 인정을 해야겠구나.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를 신혼대로 느꼈을 거 아닙니까? 자다가. 하루 자면. 잠이 깊이 잡니다. 기쁜 데 빠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초기에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 이제 실컷 좋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좀 양보할 줄 알아야겠다. 저기요, 뭐 얘기해놓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포장 좀 하지 마. 해줘야죠.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딱 얘기하잖아. 내가 왜 이 집에 들어갈까? 난 포장해? 이야. 이미. 아니, 근데 뭘 포장이에요, 그게. 이 포장 좀 하지 마. 일단, 이야. 아니, 항상 프로그램 끝날 때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다 하시고 나서. 자, 오늘 이 방송은 제가, 우리 집사람께 얘기합니다. 재밌게 하기 위해.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나간 줄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떤 삶의 철학이죠. 그런 거예요. 포장 안 하는 남편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강호동 씨도 저한테 결혼관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원아, 너는 제발 50에 가라. 근데 이현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살아라. 저는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법에 대해서 형님들이 말씀해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아내와 마주치지 마라. 일단 마주치지 마라. 아, 정말로요. 여러분들 좀 어려서 그럴 수 있는데 있는 시간이 짧을수록 소중한 걸 알거든요. 서로가. 그래서 맞벌이 아까 얘기했는데 맞벌이 좋고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주말 부부. 아, 좋죠. 네? 서로 각자 일을 하다가 차라리 이혼을 해. 막말을 하세요, 이렇게. 본인이 경기가 막 아니, 지금 같이 가도 바로 주말 부부는 주말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하려면 평생 안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아니죠. 제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애랑 놀아줘야 되고 남편은 지쳐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왜 애랑 놀아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야! 와! 놀아준다는 표현을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이제 제 와이프도 애랑 좀 놀아줘. 이렇게 얘기를 다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집에서는요, 애들과 함께 해주는 거고. 아, 근데 이거는 맞는 게, 경경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결혼 생활 하는 게, 사실 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애 때문에. 아,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물고 아니 이거 오늘 주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헤어지나 이거예요? 형님이 10년 되셨잖아요. 아, 다 만들어 나가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당신이 끼어들어? 아니 제가 그 꼴은 못 보죠. 아니 잠깐 저희가 그 라인업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단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전국화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올라왔는데 이 동안
보세요. 지금 가장 불량입증이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야? 주말 그래, 부부 때문에 다시 말린 것 같아요. 주말 부부를 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막하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오장방석 모든 것을 그래요. 이게 사람이 정말 그 인형 텐트 알아보세요. 제가 얘기할 때는 에이 모르게 그러면 얘기해요. 하면 여보 사랑해하고 끝내요. 뭘 다 농담이었다고. 아니,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런 건 싫어요. 그런 건. 네? 사랑하지 않아요? 뭘 아니 뭘 사랑하지 않아. 나도 왜 나 당신은 전 여성한테 사과를 해야 돼. 야, 야, 야 이게 식으로. 아, 나 잠깐 나 3분 쉴게. 우리 집사람 들어왔다. 어 여보. 정답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기하는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와서 가스를 뿜어낸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만 이경희 씨 오늘 좋은 명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이 있잖아요. 손이 있습니다. 손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손에 가시가 베기면 손이 있는 줄 알아요. 남편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아니, 믿을 것도 없는 분이야. 뭐라고 한 말 하나 좋은 얘기가 거기다가 좋은 얘기예요. 이웃이가 좋은 얘기 아니에요? 아, 그게 좋은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가장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랑 비슷한데 예전에 이제 왕에 대해서 물었어요. 백성들한테. 네. 어떤 백성이 아, 굉장히 고맙습니다. 우리 참 성군이십니다. 하는 백성이 있었고 또 하나 다른 나라의 백성은 왕이 누구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잤는데 에이, 왕, 난 상관없어. 이런 대답을 한 나라가 있어요? 얜 또 뭐. 어느, 아니. 아니, 그러잖아. 예, 그래, 말려면 좋아. 아니,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공감을, 네. 공감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나라를 알아보니까 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죠. 이경규 씨! 그런 철학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양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뭔가면. 예.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끔 해주는 사람이 그만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성을 처음이랑 다르잖아요. 아~ 지금. 왜요? 뭐가 달라? 처음 얘기는 얘기하다 보면 달라지는 게 인간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무슨 얘기를 해요?